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는 말 그대로 신속하게 결과를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확도의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신속 항원 검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는데 왜 그런지 구체적 사례가 최근 청주에서 발생했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1일 충북의 첫 30대 사망자로 기록된 증평거주 여성 A씨와 접촉했던 의료진이 줄줄이 자가격리나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됐습니다. 먼저 A씨가 첫 번째로 찾은 청주의 준종합병원 의료진 3명은 자가격리됐습니다. 증상이 악화된 A씨를 충북대병원으로 이송했던 응급구조사 2명도 자가격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충북대병원 의료진 6명도 A씨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밀접 접촉했습니다. 이처럼 의료진들이 무방비로 노출된 건 신속 항원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PCR 검사 양성 판정은 A씨 사후에 나왔습니다. 충북대병원 의료진이 그나마 능동감시 대상에 그치고 병원 내 확산을 크게 걱정하지 않는 건 이들 모두 백신 2차 접종을 마쳤기 때문입니다. 일상생활은 가능은 하시지만 검사는 한 번씩 받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증상이 나타나시면 보건소로 바로 연락드리라고요. 한편 충북의 확진자 수는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청주에서 확진된 30대 남성은 지난 11일부터 기침과 두통 등의 증상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동 동선을 파악하는 등 역학조사에 나선 상태입니다.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가 조금 저하돼 있어서 어느 정도 안정세에 있다고 보여지고는 있는데 전국적으로는 아직 위험한 단계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날씨가 더워지면서 마스크 착용 등이 소홀해질 수 있다며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철저한 개인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CJB 김기수입니다.